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마지막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고 가라지의 비유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데 실상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진다고 해도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암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편안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고 갑자기 다가온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첫째,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의와 거룩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게는 지상의 교회, 즉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도들을 의미하며 넓게는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은 내세에 믿는 자들이 들어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상교회,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좋은 씨는 헬라어로 칼로스 페르마라고 할 수 있는데 good seed, 다시 말하면 단수, 여기서 좋은 씨는 씨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밭의 주인이겠죠. 그렇다면 좋은 씨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이며 자기 밭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며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뿌리신 분은 바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뿌리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뿌린이라는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나 과거라는 시제보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단순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씨를 뿌렸다. 씨를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기간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차례 전하셨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데 예수님께서 현재도 실제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말씀하신 한 번 뿌리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또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주신 그 말씀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시고 한 번 승천하심으로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행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효력을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씨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기원이며 그 씨로 인해서 수많은 인류들이 번성하며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자손들을 낳은 것처럼 아담의 씨 하나가 온 세상을 번성시켰죠. 온 인류를 이 세상에 번성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마치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잠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복음의 씨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가 다 사멸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을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전해졌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의 효력이 1000분의 1, 200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에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의 씨가 지금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때와 똑같은 능력과 권능과 또 생명의 효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리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 가운데 번성해 나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뿌려진 복음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적 생명의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막 살아서 계속적으로 탁월하게, 놀랍게 역사하고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뿌려진 지 100년이든 200년이든 500년이든 1000년이든 2000년이든 5000년이든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뿌리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약화되거나 쇠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말씀의 능력이 발휘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것에 비하면 지금은 온 나라, 각 민족들에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면서 교회 안에는 슬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하고 완벽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하며 또 교회마다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최고조로 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온 성도들이 순종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네 것, 내 것 없이 공평하게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약육강식 생존 경쟁으로 살벌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경이로운 형제를 비추어주는 은혜와 정의가 충만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은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 말씀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밭에 교회에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까? 가라지를 뿌린 그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그 원수는 곧 마귀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이 마귀 원수는 사람들이 잘 때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잔다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는 모든 성도들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잘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교회가 잠을 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회의해지고 성령으로 죄를 회개함과 거룩함을 게을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미혹되어서 타락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잠잘 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가라지는 돋보리와 가짜 나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돋보리와 사람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속빈 강정, 속빈 나달을 의미합니다. 이 가라지를 교회에 뿌리는 자들은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인 거짓교사 또는 이단, 사이비인데 이 가라지가 그리스도 교회에 항상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가라지가 교회를 해치는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이 가라지가 교회를 해롭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영적 잠에 빠진 경우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돌밭, 세상의 염려, 걱정, 미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을 여기서 영적 잠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권무술수로 꾀를 내어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꾀를 쓰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복을 구하려고 요행이나 마귀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행이나 마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부와 권세를 얻어서 나중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또는 구제나 선교 헌금을 많이 하면 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거짓과 술수와 탐욕으로 얻은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전혀 효력이 없고 오히려 저주덩어리, 화덩어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왕이면 다홍치마, 일거양득이라는 그러한 말들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도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부귀영화와 거룩함을 절대로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무조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와 거룩한 믿음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육체적 부유함을 누리면서 거룩한 영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천지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아주 가난하게 귀천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원리를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죽지 않고 불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가라지입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누가 넘어갑니까? 성도들이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대표가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계략과 꾀와 방법, 주술을 걸어서 거주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실제 마귀의 사주를 받아 거대한 이단, 사이비 단체를 만들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마귀의 방법을 배워서 신기할 정도로 그 세력과 추종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읍니다. 어떻게 저런 사이비 교리를 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교수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떤 때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좀 편안하고 잘 살아보자는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마귀의 밥이고 이단 교주들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는 알곡과 가라지,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 가라지인 이단 사이비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도 이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마지막 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알곡,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알곡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가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며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어서 마치 종교계의 거물로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과 높임과 추앙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알듯이 논의 벼가 무르익을 때 가보면 벼보다도 가라지가 더 크고 굵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수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가라지의 모양은 더욱 뚜렷해지고 보기에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가라지는 자라면 자랄수록 알곡과 모양이 달라지고 또 월등하게 커 보입니다. 알곡은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가고 가라지는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그리고 세속적인 권무술수로 불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분명하게 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왜 절대로 알곡이 되지 못할까요?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합니다. 독보리는 겉은 같은데 그 본질이 다른 종자가 바로 독보리입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 독보리를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먹으면 맛이 쓰고 어질어질하고 심한 구토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새들이 종종 가라지가
먹인 줄 알고 이 갈라지를 먹고 새들이 날아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지는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독불입니다. 갈라지의 속성을 가진 자는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주의, 탐욕, 술수로 성도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돕지 않고 세속적인 탐욕과 또 야망, 또 욕심을 부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갈라지의 속성입니다. 또한 갈라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약하고 심성이 착하지만 말씀 위에 서지 못한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어 성령을 거역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 갈라지는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갈라지라면 수많은 성도들을 거룩함에서 떠나 세속과 배교로 인도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교인이 많고 교세가 크고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의 말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전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세속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목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못에 던지고 알곡은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